사무엘과 다윗 시대에 유명한 단어가 있습니다. 에벤에셀이란 단어입니다. 예, 돌이란 뜻인데 돌은 안 변하잖아요. 这个是石头的意思，大家都知道石头不会改变。 예, 도움의 돌 그 말입니다. 就是帮助的石头。 그래서 이거와 굉장히 가까운 얘기가 언약궤 얘기입니다. 与这个比较相近的话就是这样的约柜。 에벤에셀 성전이란 언약 가지고 오늘 기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확신할 거 있습니다. 세 가지 종말 있습니다. 그 첫째로는 개인 종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종말 있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떠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는 좀 실감이 안 날 겁니다. 왜냐 나는 이 나이 때 죽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 뭐 한 60 되려면은 몇백 년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도저히 이해를 못 했다니까요. 이제는 지금요 약간 실감 나요. 왜냐하면 슬슬 보니까 내 아는 사람들요, 친구들도 하나씩 가고 실감이 조금씩 나는데 분명한 것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갑니다. 그러면 뭐 하고 가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 내야 돼요. 시대 종말 있습니다. 시대 종말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간단합니다. 복음 다 없어졌다가 또 회복되고 다 없어도 회복되고 그게 다 없어지는 게 시대 종말입니다. 하나님 또 회복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구 종말 있습니다. 지구 종말은 끝나는 건데 우리가 뭔 상관이 있습니까?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은 죽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복음 전가한 일은 영원히 상급으로 남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 해야 되겠냐? 간단한 얘기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게 성막입니다. 그렇죠. 왕정 시대에 가장 많이 다윗 시대에 얘기된 게 성전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운 이유는 성전 짓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해방됐을 때 하나님은 뭘 말씀하셨습니까? 성전 재건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 신앙 고백 받고 난 뒤에 즉시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그랬습니다. 예수在最后的日子在接受彼得的信仰告白中马上说我要把我的教会。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여정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那么我们得知道成就应许的这个旅程。자 꼭 깨달아야 되죠.我们一定要领悟。우리 렘넌트 얘기한 겁니다.啊，我跟 remnant 那个大会的时候讲过。자 여러분 성전 건축을 그냥 하나 하면 안 돼요. 언약 제대로 잡아야 돼요. 지금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부금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제헌금하는 걸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예물을 받으시는 겁니다.
자, 언약을 어떻게 붙잡아야 돼? 저는 이 언약을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메이슨 전쟁이다. 그렇죠? 누가 우상을 크게 만들어서 영향을 주느냐, 누가 올바른 성전 지어서 영향을 주느냐는 메이슨 전쟁이에요. 그리고 저는 확실한 비전 잡았습니다. 뭡니까? 사단과의 전쟁이다. 메이슨 전쟁을 넘어선 사단과의 전쟁이다. 우리 마지막 남은 일이고요. 얼마만큼 우리 장로님 기도대로 후대에게 올바로 남겨주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확실한 언약을 잡았습니다. 꿈. 저는 이걸 기도하는 가운데요.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게 뭐냐? 정말로 우리 후대를 위해서 일어나는 많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살려줄 수 있는 이런 교회는 사실 없었거든요. 만들어야 된다. 我们要救活后代，要救活很多人，要建造这样的教会，其实没有，所以我们要建造。 그래서 확실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뭘 말입니까? 저는 확실한 시작을 했어요. 237 나라가 올 수 있도록. 저는 이게 제가 성전 짓는 꿈입니다. 자, 그러면 확실한 거 내가 붙잡았거든요. 메이슨 전쟁이 확실해요. 여러분 태국 가면요, 양 사방에 절만 있어요. 도시 한복판에 서서 삥 돌면 절 몇 개 보여요. 그래, 완전히 우상에 빠져버렸어요. 그 어느 정도인가요? 불교 교리대로 살아요. 이 사람이 잘 산다? 부러워하지 않아요. 왜냐? 다음 세대는 가난해질 거니까. 이게 불교 교리예요. 난 지금 고생해도 괜찮아. 다음 태어날 때는 부자로 태어날 거니까. 그럼 노력하지 않습니다. 이래가지고 태국 조금 미안합니다만은 태국을 모욕하는 게 아니고요. 이 딸들은 거의 장려 생활. 태국 모욕하는 게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부모님을 도와주는 것을 가장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나머지가 말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237 나라 언약을 저는 이 확실한 꿈으로 붙잡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부터 뭡니까? 우리는 뭘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까? 이미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응답부터 주시는 겁니다. 이걸 붙잡아야 돼요. 다윗이 응답부터 먼저 붙잡았어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늘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지다가 갈 것이냐? 아닙니다. 늘 우리는 후대들 앞에 올바른 이 교육하는 현장 못 남기고 가야 되느냐? 아닙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뭐를 실천해야 되겠는가? 그냥이 아닌 우리의 인생 작품을 만들자. 저는 확신 딱 언약 결정했습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전도한 사람 이름 명단이 다 나왔잖아요. 거기서 조용히 전도자 도우는 비밀 결사대 나왔죠. 정말 곳곳에 지교에 생기는 세우는 이런 홀리메이션 나왔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을 한 렘넌트 키우는 인물들이 나왔죠. 우리 장로님 얘기대로 렘넌트 키우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자, 여러분, 기도 제목을 꿈을 제대로 옳게 붙잡아야 응답이 오는 겁니다. 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느냐? 응답 올 게 확실하니까. 저는 어떤 응답 기다리는 거 하니까요. 우리 교회 성전 지을 때 하나님은 그 앞뒤로 전 세계 RTC 서울 응답을 주실 것이다. 다윗이 언약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은 응답부터 먼저 줬다니까. 그렇죠? 이거 혹시 불신자 있습니까? 불신자라도요, 하늘의 뜻이 뭐냐를 묻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하다면 이걸 생생한 나의 삶의 꿈으로 딱 붙잡는 거예요. 237 나라. 자, 그러면 그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요. 입당하고 헌당하고 다릅니다. 입당은 뭡니까? 우리가 교회를 지어서 들어가면 입당이에요. 그럼 헌당은 뭡니까? 혹시 압니까, 헌당? 우리가 헌금해서 빚을 싹 다 갚았을 때 드리는 예배를 헌당식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5년이 걸리겠습니까? 7년이 걸리겠습니까? 10년이 걸리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장로님들 한번 기도해 보시고, 제가 볼 때는 5년 아니면 7년 아니면 10년 걸릴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여러분이 안 죽고 살아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론 저도 안 죽고. 그렇죠. 나 그럼 그때까지 내 헌금 얼마 할 것이냐? 저는 결정했습니다. 내가 10억 원 하겠다. 그냥 그 정도 너 못 받으면 죽어야지. 안 그래요? 성전 헌당이 한 5년이면 끝날 건데 그 안에 내 10억 헌금하겠다. 그걸 장로님 보고 얘기했어요. RM 결사대라고 해라. 그러고 있으니까 바깥에서 막 이 기도하는 사람이 연락 와요. 아, 목사님 교회 내가 헌금 얼마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와요. 뭐 연락이 많이 와서 나쁠 건 없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걸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세계 복음하는 교회인 줄 알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소용을 알고 참여했다는 사람 많아요. 자, 그런 사람을 홀리메이션이라고 해라. 한 3억 정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 중의자가 죽기 전에 후대를 위해서 1억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사람들은 비밀 결사대로 해라. 아니, 죽기 전에 그건 뭐 한다. 그건 진짜 죽어야지. 나는 자존심 상에서도 안 돼요. 내가 제일 많이 해야 돼요. 만약 장로님들 내가 더 한다, 나 일로 받아 한다, 내가 더 해야 돼. 나는 다른 욕심은 없어. 하나님께 제일 많은 영광을 돌리고 전도하는 그 욕심은 있어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 돈이 어딨냐? 그러면 모든 어린아이도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밑에 걸 만들어라. 얼마나 크게 지을 겁니까? 어디서 지을 겁니까?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요. 다윗은 목동 때부터 준비했어요. 다윗이 어디서 질 거냐 그 걱정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 배운 방법을 쓰면 안 돼요. 아직 가나안 땅 가지도 안 했는데 성전 재건하러 가라고 했어요. 그렇죠. 어디서 있습니까? 그거는 가면 아는 거, 아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 가지도 않는데 그래서 준비해라. 이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내 생에 정말 응답 받아야 되겠다. 단순한 건축이 아닌데 이거는 지금 메이슨 전쟁이라. 우리 후대를 위한 사단과의 전쟁이야. 그냥이 아닙니다. 237개 나라 렘넌트 살리는 전쟁이요. 예, 하나님이 먼저 응답하실 겁니다. 그럼 내 인생 작품 만드는 겁니다. 언제 죽냐? 몰라요, 그거는. 그럼 분명히 있어요. 그렇잖아요. 난데없이 말이지, 어떤 목사 하나가 말이지, 차 타고 가서 연락 왔어요. 有位牧师我在坐车的时候他联系我차 타고 가다가 사원한 죽어버렸어요就是结果他那个在路上就发生 죽을 때 안 된 사람인데他不该去알 수 없어요真的是我们谁都不知道그러니까 우리 개인에게 종말이 있다니까요내가 뭐 하다가 갈 것이냐뭐 하고 갈 것이냐우리 장로님들의 기도대로 우리 후대를 위해서 올바른 복음 남기고 가야 된다就像我们长老祷告的要把正确的福音留给 그래서 꿈이 확실히 정해서 우리는 메이슨 전쟁이다. 우리는 영원히 존재하는 사단과의 전쟁이다. 우리는 237 나라 렘넌트 살리는 전쟁이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걸 미리 봐야 돼. 전 세계 RTC 만들게 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하지 마시고 응답부터 받으세요. 오늘 당연히 보면서 기도 많이 시키 해서 작전 같은 거 내년부터 하라 해서 기도도 안 해보고 막 그렇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첫째입니다. 에벤에셀의 시작입니다. 이 시작이 언제 있었습니까?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4절입니다.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도망갔잖아요.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도망가다가 어느 저 산 밑에 쓰러진 거예요. 얼마나 피곤했겠으면 무서운데 거기서 잠들었어요. 잠자는 중에 꿈을 꾼 겁니다. 하나님이 확실히 함께 하시는 꿈을 꿨어요. 그렇죠? 사닥다리가 쫙 하늘까지. 그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그리고 뭐랍니까? 네 누운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가 너와 함께 같이 하겠다.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하시더니 거기서 야곱이 일어나서 그 돌 베개했던 돌을 세운 겁니다. 그게 어머니가 마지막 준 재산 기름 그게 붓는 겁니다. 부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돌아오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이곳은 성전이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 시절 에벤에셀의 시작입니다. 무슨 시작입니까? 기념비를 세우라는 게는 왜 말입니까? 후대를 보고 세우라는 겁니다. 나중에 후대들이 물으면 우리 조상 우리의 부모님들이 이 길을 강을 건넜다. 그걸 설명하라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 후대들이 교회 와보고 아, 참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선배님들이 이런 신앙의 걸음을 걸어갔구나.
以后我们的后代来到教会一看啊我们的父母我们信心的前辈们他们这样走过信心的路程的 그 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그 사이에 나는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면서 새 절기를 허락한 겁니다. 언약궤 아시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언약궤. 그리고 만들어진 게 성막입니다. 그 사이에 일어난 겁니다. 이걸 회복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에벤에셀의 회복이 뭡니까? 회복이 뭡니까? 놓쳐버린 것을 회복하라 해요. 놓쳐버린 게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메시지를 하면서 하는 이 얘기는 우리 제 설교 듣는 분 중에 아는 분이 많을 겁니다. 특히 저하고 같은 동네 살았던 그 교회 알고 있는 지금 설교 듣고 있죠. 조원택 목사 증인입니다. 일어난 사건 알아요. 우리 교회가 말이죠. 목에 이 짓는데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니까요. 희한한 일 두 가지 벌어졌어요. 한 개는 뭔가 하니까요. 중직자들이 일제 헌금을 안 해. 희한한 일이죠. 그러니까 누가 하는 거 하니까 아무 가난한 사람들 이런 뭐 어려운 사람이라 할머니들 아줌마들이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우리 어머니라. 그때 우리 어머니 제일 많이 하고 내는데 요거도 먹었죠. 장로도 있고 다인도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가난한 사람 그걸 하냐고 내가. 나 그때 믿음이 없어가지고. 근데 뭔 일이 벌인지 압니까? 내가 이 얘기를 하면요. 후손들에게 미안해요. 진짜 무슨 일이 벌인지 이 중직자들이 돈 많아 집도 많고요.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그게 문제 오겠죠. 그래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니까요. 나 지금 생각 그거 내 가슴이 담으면서 야 이거 뭐 이런 일이 있나 말이야. 수장로님이 올라오다가 교회 올라오다가 쓰러져서 죽어버렸어.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온 동네 난리라. 당당한 서인데. 두 번째는 공무원인데요. 이분도 잘 살아요. 조목사 알지? 그 이런 말 안 해서 누가 지은 건물에 들어가서 자다가 연단 깨서 죽어버려. 누구 건물 알면 또 충격이야. 내가 그건 얘기 안 할 테니까. 참, 헌금을 안 하는데 뭔 지어? 그게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장로님 아들 하나님께 죽어버린 거예요. 그 장로님 지금도 시험 들어요. 근데 세 번째 장로님한테 이 사람은 또 괜찮은데 이 아들요 캐나다 가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 맞아 죽었는데 범인 아직 못 잡았어요. 내가 이런 게 저주스러운 말 하느냐? 사실이고요. 내가 어릴 때 가슴에 담아 우리가 이래 살면 안 되는구나. 아무 돈도 없는 가부가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제일 많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간 지나서 누가 제일 응답 많이 받아? 바뀐 내가 다 봤어. 욕하고 다 바꿔. 우리 어머니 핍박 내가 다 하고 축복 내가 다 받고. 그 우리 어머니 그런 계산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요 장난 아닙니다. 난 그때 깨달았어요.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뭐 하다가 가야 되는지. 무슨 전쟁을 해야 되는지.
이거 보세요 지금. 各位看看吧。 여러분 아시다시피 많은 이스라엘이 늘 전쟁 침략 당했어요. 各位你们都知道 이스라엘이 一直遭受着这样的侵略战争。 누굴 통해서요? 통과谁呀? 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회복하는 증인으로 요셉을 보내고 모세를 보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바뀌어 버렸어요.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신 겁니다. 자. 성전 언약이 빼앗겨 버렸단 말이에요. 어디서 뺏긴 줄 압니까? 에벤에셀에서. 참 놀라운 일이지요. 여기서 빼앗겼어요. 우리 성전 언제 회복해 왔냐? 에벤에셀에서요. 엘리를 통해서 뺏기고 사무엘을 통해서 회복한 거예요. 그 장소와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의미와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드디어 이 에벤에셀 성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거기서 뭐 일어났습니까? 미스바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얘기했죠? 거기서 잃어버렸던 거 번제를 드립니다. 복음 회복한 거예요. 거기서 뭡니까?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완전히 끝이 납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을 딱 잡고요. 지금부터 기도를 시작하세요. 다윗이 어릴 때부터 벌써 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실한 증거를 볼 때까지 이번에만은 회복해라. 우리가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막는다면은 아닙니다. 병들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나의 모든 언약의 여정을 막는다면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병들 있어도 언약의 여정이 이상 없다면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역사의 작품을 남겨라. 남게 됩니다. 후대의 작품을 남겨라. 우리가 뭐 이 땅에서 중요한 가장 소중한 건 뭐 줄 게 있습니까? 이 후대들이 세계 정보 할 수 있도록 언약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237을 살릴 수 있도록. 아까 얘기했죠? 나의 인생 작품을 만들어라. 이것만 언약 딱 붙잡고 있으면 언약의 여정 보세요. 이러면 응답 다 오게 돼 있습니다. 이래서 허감이 무너지고 교회다운 교회를 회복하는 역사. 그런데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 하나님 응답하실 거니까 그거 갖고 하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언약 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바른 언약이라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 언약 붙잡고 말씀 따라가면 증거 오게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세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산업하면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새로 시작하는 기회로 만들자.
나는 옛날에 어릴 때 그런 생각이었어요. 우리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된다. 맨날 육신 얘기만 하고 세상 얘기만 하다 죽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잡아야 된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많은 깨달음과 응답 올 겁니다. 올해 우리 남은 때는 본격적인 좀 기도 시작하고 영적인 모든 걸 해보가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시대의 증인으로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237 나라 치유하게 해 주옵소서. 그런 성전을 짓게 해 주옵소서. 후대를 살리는 성전 짓게 해 주옵소서. 흑암 문화 살리는 성전 짓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경배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축복을 내려주옵소서. 그래서 어려운 자를 살리는 자리에 있게 해주옵소서.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발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세계 복음하고 남는 경제를 허락해 주옵소서. 237 나라 살리는 경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성취를 보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성전 언약 잡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